흰자 부대에다가 똥뿌린 썰! 풀떼기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후방 동원사단의 대대급 부대에서 정보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정보병은 뭐예요? 정보과, 편제상으로 정보과장과 정보부장, 부사관, 정보병 두 명으로 되어 있어야 하지만 다 공석이고 정보병 한 명만 있습니다. 이거 혼자 다 하는 거야? 사수가 있긴 했는데 제가 전입을 왔을 때 이미 반타의적으로 모은 원기옥 휴가를 나간 뒤였죠. 그렇게 2등병 때부터 홀로 정보과를 지켰습니다. 정보과 뭐 하는 데야? 난 처음 들어. 작전과는 들어봤어. 정보과는 국정원이야? 시간이 흘러 제가 상병 말 내지 병장으로 진급한 달이 되었고 이 무렵 저는 부사수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죠. 2등병 때부터 혼자 정보과 일을 해온 서름에 내 부사수는 잘 인수인계해서 나처럼 절대 고생하지 않게 해야지 하는 의욕에 가득 차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부사수는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말년에 사춘기가 온 저는 일과 시간에 일을 대충대충 하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죠. 그날도 저는 일과 시간에 일을 하는 척 할 수 있는 좋은 일거리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띈 거는 연대 사단 화상회의였죠.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화상회의를 하지 않을 때는 다른 화면으로 가려놓는데 보아하니 연대급까지는 부대마크가 있는데 예하 대대들은 전부 지역 8경 사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애당초 대대급은 보병특기 마크인 땡땡부대 땡땡대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다였죠. 여기서 갑자기 삐를 받은 저는 부대 마크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사단 마크를 이용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아이콘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컴퓨터가 허가된 프로그램에 설치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림판과 공군 홈페이지에 있는 찜프라고 하는 유사 포토샵을 이용했네요. 대략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야 이씨 이거 약간 인디언 뭐 그런 약간 그런 것처럼 생겼는데? 간만에 창작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통신 소대장님이 오셨습니다. 통신 소대장님은 별명이 가오 가이거였고 평소에 사람은 괜찮다가 가끔 이상한 포인트에서 가오가 폭발하기 때문에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했습니다. 특히 일과 시간에 쓸데없는 거 하는 걸 제일 싫어했죠. 야 땡땡땡 뭐하나? 주석! 화상회의 가림막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단연대는 부대 가림막으로 마크로 가림막을 쓰는데 우리 대대는 8경 사진이 걸려있길래 우리 부대도 부대 마크를 만들까 해볼까 해서요. 이때까지만 해도 통신 소대장님께 한 소리 듣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멋있는데? 야! 이따 상황회의 PC 점검할 때 그때 완성해서 들고 와. 응? 예상과는 다르게 소대장님은 본인이 더 들떠서 부대의 마크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고 일하는 척 하려 했던 제 계획과는 다르게 정시 퇴근도 못하고 추가 근무를 하면서 부대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더 지옥! 그렇게 가림막을 부대 마크로 바꾸게 되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게 됩니다. 지휘통제실에서 아침마다 상급부대, 인접부대들과 화상회의를 하는데 연대장님과 예하 대대장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연대장님이 평소보다 일찍 오셔서 연대 화상회의만 켜져있고 다른 대대들은 아직 가림막을 치우지 않는 상태였고 5분 정도 지나 평소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 땡땡대대! 가림막이 바뀌었던데 부대마크인가? 아 예, 저희 병사가 만들었습니다. 이야 멋지네! 거 다른 대대들도 특색있게 마크를 한번 제작해보는 건 어때? 땡땡대대 마크 특이하고 좋네! 저는 막 일과 시작하러 지통실에 와서 지통실 구석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뿜을 뻔했습니다. 아침부터 들은 칭찬에 대대장님의 어깨는 으쓱하다 못해 날개가 되었고 다른 대대장들이 눈깔이 굴러가면서 갑자기 이게 뭐지? 하면서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뒤 각 대대 대대장 지시로 어떻게 부대가 마크를 만들었는지 전화가 오는 바람에 저는 평화롭지 못한 일과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 모든 대대 가림막이 부대 마크로 대체되었고 어떤 대대는 간부가 포토샵을 배워서 만드느라 고생했고 어떤 대대는 외주를 맡기느라 없는 예산 쪼개서 돈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PS 저는 대대장님의 칭찬을 듣고 날개가 생긴 가오가이거의 추천으로 말년에 갑자기 4일짜리 휴가가 생겼답니다. 일로 인해 저는 말년에 사령부 예하에 똥을 한 번 더 뿌리게 되는데 라고 하면서 풀떼기님이 투비 컨티뉴 때리고서 글을 마무리 지으셨네요. 아니 투비컨 아니 무슨 써랑썰레 최초로 투비 컨티뉴를 때리네. 근데 저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저도 옛날에 정비 저는 이제 수송병과인데 모든 일과를 그냥 정비를 했어. 정비하면서 차 밑에 들어가 있는 게 일과였단 말이야. 보통 독고다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언덕이 있는데 올려고 하부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은 차량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뭐 뜯고 뭐 이런 거. 그때도 마침 깔판이라고 해서 바닥에 이제 흙먼지 나니까 깔판이라고 해서 바닥에다가 나무로 된 깔판을 깔고 밑에 바퀴 요만한 게 달려있는데 누워서 내 몸을 이렇게
차 속으로 밀어넣으면서 잠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폐차량에서. 그 폐차량이라 그래서 운영을 안 해요. 원래는 반납대기라 그래서 반납하기 직전에 차를 한 몇 개월 세워놓는데 그 몇 개월 세워놓는 동안 그 자동차가 장기 기증을 하듯이 자동차 안에 있는 괜찮은 부품은 다 띄워가지고 그 좀 연로하거나 좀 그 아픈 그런 자동차에다가 다 갖다 이식시켜요. 그리고 그 차에서 오래되고 그랬던 부품을 떼가지고 반납대기 차량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반납대기는 제가 알기로는 뭐 공문이 내려오나 뭐 우리 그 저 차량 좀 안 좋은 거 이렇게 쓰나 뭐 하여튼 뭐 그런 뭐 그게 있어.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뭐 말하려고 그랬냐면 그날도 판자를 넣고서 이렇게 내 몸 하나 뉘울 곳을 찾으면서 판자를 이렇게 들이밀고 거기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여름에 누우면 좋거든. 그림자 있어서 바람도 옆으로 바퀴 사이로 그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밖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장갑을 양손에 끼고 위에 그 저 엔진 그 하부 있는 데 쪽에 이렇게 팔을 걸 수가 있어요. 팔을 이렇게 걸고 손가락 끝에 있는 데를 그 나사 같은 거나 너트 같은 거 튀어나온 부분인데 거기다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두 번 말아. 그 끝에 튀어나온 그 장갑 끝에를. 그러면은 장갑이 내 손을 이렇게 잡아줘. 그럼 나는 그냥 하부에서 이러고 옆에서 뒤에서 보면 이러고 있는 거야. 저기 멀리서 보면 야 개보고 어디 갔어? 아까 전에 저기 뭐 하부 작업하러 가셨습니다. 어디 있는데? 저기 멀리서 보면 나 이러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 같잖아. 뭐 하고 있는 거 같단 말이야. 병장 때 거기 들어가서 그 아주 내 저거였지. 내 그 아지트였어. 그날도 여김없이 옆에 아주 조그만한 풀 요렇게 난처럼 아주 미니 난처럼 요렇게 네다섯 가닥 요렇게 풀이 이렇게 탁 났는데 그 사이에 막 개미가 타타타 하면서 막 걸어가. 아휴 자세 이래. 아휴 졸라 귀엽다. 야 개보고 뭐해? 막 소리 들리는 거야 저기서 수송관이. 야 개보고 뭐해 수송관 목소리가 이래. 야 개보고 뭐해 쳐 자냐? 막 이래. 근데 내가 요거 손가락 요거 막 요거 해놓고서 고정시켰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깔깔이라고 있어요. 요렇게 돌릴 때 한 번 갔다가 드르륵 하고 갔다가 아니 이렇게 돌렸을 때는 그냥 갔다가 힘을 받다가 반대로 할 때는 드르륵 하면서 힘이 풀렸다가 얘는 고정돼 있고 다시 밀면은 얘가 이렇게 돌고 다시 이렇게 올리면 고정되고 다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깔깔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아 그 뭐야 무슨 뭐 이름이 따로 있어. 있어 그 라첼렌치 막 그런 어려운 걸로 안 불렀어. 우리는 그 알만 복살이라 부르고 그걸 복스라고 안 불렀고 그냥 깔깔이라고 그래서 깔깔이 갖고 와 그럼 깔깔이 갖고 그래서 깔깔이였어. 깔깔이 딱 그 소리 들리자마자 눈 탁 떠지고 깔깔이 딱 집어서 그런 다음에 막 작업하는 척 있어. 너 뭐야 여기서 막 라제이테 떼고 있습니다. 어디야 라제이테를 왜 떼? 어? 누구한테 뭐 저거 받았어? 아 라제이타가 여기 좀 좋은 것 같은데 저쪽 좀 연식 낮은 거 있는 것 같아서 그거랑 좀 바꿀까 하고서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 그럼 바꾸려고만 하지 생각하지 말고 진짜 바꿔 그럼. 진짜 바꿔. 하... 아니 내가 한번 뜯어서 봐야 됩니다. 내가 그랬을 때 아니 뜯어서 보지 말고 내가 봐도 라제이타 쎄삥이네. 바꿔 그거랑. 아 그냥 한번 봐야 돼. 바꾸라고. 그래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바꾸라고. 우선은 바꾸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어. 아니 바꾸라고. 알겠습니다. 차 옆에다 갖다 놓고서 씨발 라제이타 그 뜯는데 존나 귀찮아. 막 앞에 막 그릴 다 떼야 되고 막 앞에 범버인데 그릴 다 떼야 되고 나 앞에 이만큼 철조망 같이 돼 있는 거 그 그릴 막 다 빼가지고 그 뒤에 막 펜 이만한 거 달려 있는데 펜 다 뜯고 막 아 개 지랄해 가지고 막 거기서 좀 잘라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삐 되려다가 걸려서 엿된 적 있나요? 어떻게 엿됐나요? 여러분들의 엿된 군생활 혼자만 알고 있기 아쉽죠? 개보고 팬 다 모여라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 보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설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오신 분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며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